지난주 우리 국내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시장은 크게 환호를 했는데요. 오늘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 특히 현대차와 관련된 그룹 계열사들의 리포트를 집중적으로 내놨습니다. 과연 형보다 좋은 아우가 있었을지 오늘 발표된 리포트 통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파악해 보시죠. 첫 번째로 현대 모비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모듈 그리고 부품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4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14조 원을 넘겼지만 전년 대비는 2%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영업이익도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전년 대비는 20% 떨어지면서 시장의 컨센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품이나 에이스 쪽에서 일회성 비용이 인식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 기대치에는 하회할 수밖에 없는 실적을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전동화 부분에서도 배터리 셀 가격 하락과 4분기부터 반영되는 셀 매출 제외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완성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 모든 사업 부분에서 외형 성장이 빠르고 크게 나타난 바 있는데요. 다만 올해 완성차 생산 증가 둔화와 완성화된 물가 등으로 지난 3년 대비 매출액의 증가폭은 줄어들 수 있는 한 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인데요. 다만 최근 모비스 영업이익 대부분이 AS 사업 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최대 매출을 보여줬는데 올 한 해도 지난해보다도 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 선으로 일단은 유지 제시해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전장에는 2.6% 하락세를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20만 4천 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 오토에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오토에버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비슷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과거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차량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되는지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추세죠. 이에 현대 오토에버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4분기에 매출액은 8,9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8% 증가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500억 원대 머무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차량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략 사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에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작년을 더 뛰어넘으면서 3.5조 원에 가까운 매출이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장이 담보가 돼 있는 회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견인하기에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공격적으로 제시해주진 않았고요. 20만 원 선을 유지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 오토에버 전장에는 1.8% 오름세 보였습니다. 17만 8,200원 선에 맞췄는데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전장에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